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5톤 덤프트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다시금 추워진 관계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20년식으로 현대 파비스 5.5톤 30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부터 당연히 현대에서 정품으로 나온 차량이고 기존에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만 운행을 하여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4년 정도 지난 파비스 덤프인데 모든 덤프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임 부시 일어난 곳 거의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사용을 하던 5톤 덤프라 적재함 철판이 모두 보강이 된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구조 변경이 되어 있어 현 상태로 검사가 무난하게 통과가 가능한 파비스 덤프 차량입니다. 덤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실린더 부분도 누유되는 것도 전혀 없고 프레임도 정말 나름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현 상태가 아무래도 도색을 하지 않고 세차도 하지 않은 상태라 약간 아쉽게 보일 수는 있으나 앞으로 세차는 모두 진행을 할 예정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덤핑 시 좌우 흔들리는 부분도 전혀 없는 5톤 덤프트럭입니다. 실 주행거리가 8,9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4년 정도 지난 덤프가 이 정도 주행거리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고 추가 옵션인 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니 이 외의 부분은 한번 직접 작동 및 운행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